자, 제가 영상 올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끔 뭐, 데일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2, 3일에 한 번씩, 작업 진행 과정을 갖다 조금 찍어볼까 해요. 마이크 귀엽죠? 요 털뭉치가 데드캣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죽은 고양이 털 같다 그래서, 자, 요건 제 카메라. 조만간 업그레이드로 바뀔 겁니다. 요놈 같은 경우는 FHD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들은 전부 HD급이었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집시 어벤져죠. 집시 어벤져. 집시 어벤져. 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일단 드라이브러싱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초점이 조금 안 잡힐 수 있는데. 일단 메탈 느낌을 갖다 조금 줘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 기본 사출 자체가 약간 메탈릭으로 나왔죠. 그래서 실버로 드라이브러싱을 살짝 해주면 아주 효과적인 금속 느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요 테스터 제품을 썼는데, 테스터 제품으로는 그냥 실버로 돼 있어요. 그냥 실버지만, 자, 이게 초점이 조금 안 잡힐 수 있어요. 액션캠이라서. 타미야 에나멜을 사용하실 분들은 크롬 실버라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진행 상황은 요 메탈릭 부분들은 전부 이제 드라이브러싱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요것도 메탈 느낌이 생각 이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잘 나와서 예쁘게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저분한 이미지가 좀 있고 금속 느낌이 많이 좀 나는 그런 캐릭터죠. 그런데다가 요 파란색 부분이 사출이 된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어둡게 사출이 됐어요. 요 옆쪽 접합선 메꾸긴 했는데 약간의 미스가 있어서 조금 허옇게 접합선이 떴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느낀 건데 접합선 수정은 역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수지 접착제 사용했다가 자꾸 접합선이 잘 수정이 안 되고 오히려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물론 뭐 에어로 모델 같은 경우나 일반 전차나 비행기 모델 같은 데는, 무수지 접착제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요런 스냅시 킷에서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냥 요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일반 타미야 시멘트, 그리고 언제나 저의 사랑 아카데미. 잠깐만, 색깔 비스무리하다, 이거. 아카데미가 뺏긴 건가? 빨강 파랑은 원래 타미야의 트레이드마크 아니었나요? 드라이브러싱이랑 웨더링을 좀 넣을 생각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좀 어둡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버로 아마 드라이브러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런 식으로 실버로. 근데, 물론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인데, 도색이 된 요런 파란 면에다가 요런 부품에 드라이브러싱을 그냥 해버리면은 물론 금속 느낌이 나긴 나요. 요런 느낌이 뭐 약간 날순 있어요. 모서리가 까진 느낌? 모서리가 살짝 까져서 이제 금속이 드러나는 느낌을 갖다 해줄 순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이브러싱을 하게 되면은 너무 과하게 까진 느낌이 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싼 티가 나요. 제가 그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미색 자체가 건메탈 정도로 된 이제 메탈릭 칼라에다가 실버로 드라이브러싱을 살짝 해줬기 때문에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에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라이브러싱이 하면은 되게 효과가 좋고 특히 실버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게 잘 되는데, 과하면은 느낌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겁니다. 모서리만 살짝살짝 까지는 게 이쁘지, 이면 전체가 다 금속 느낌이 나면은, 너무 좀, 뭐랄까. 너무 대놓고 금속이다 그래야 되나?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뒤져보긴 했어요. 영화 장면을 조금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 이 재밌죠. 요번 요 집시 어벤져가 보면 손이 막 갈라지면서, 막, 레이저 광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파동포 같은 거막 쏘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 중력권도 막 나와서 뭐 옆에 있는 뭐 버스나 아파트 같은 거막 집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 요런 정확한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뭐 중력권이라고 해두죠, 저는. 포탈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자, 기본 손이 이거거든요? 실제 설정에도 보면 이 색깔이 맞아요. 파란 남색이라고 하죠. 이 남색 손가락이 트랜스포머처럼 다라라락 막 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골 때리게도 손가락이 겁내 커져요. 자, 이게 같은 손가락이 맞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같은 손가락으로 안 보이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설정을 제가 조금 더 뒤져볼 생각인데,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거 남색으로 칠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영화상에서도 그냥 이런 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색칠을 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알아보고, 제가 잘못 자료를 찾은 거면 요 끝부분에 손가락을 남색으로 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남색을 드라이 브러싱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 방이 거의 뭐 창고인지 이게 사람 사는 방인지 모를 지경으로 진짜 개판 5분 전에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여력이 안 나서 제가 주말에 날 잡아서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쪽이 이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에나멜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에나멜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예전에 군인 같은 거 밀리터리 쪽할 때는 에나멜을 정말 많이 썼었는데, 자, 어디 봅시다. 다행히 이게 있군요. 저도 모든 색깔을 다 갖고 있진 않아서 자주 쓰는 색깔이랑 뭐 컬러가 부족할 때는 그때그때 바로 집 앞에 양재 타미야 매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사오는 편입니다. 일단 플랫 블루가 있군요. 요거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블랙도 왠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일단 플랫 블랙이 있네요. 자, 그리고 화이트가 있어야겠죠? 밝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요렇게 세 개를 가지고 드라이 브러싱을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지 접착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수지 접착제인데, 원래는 사랑의 아카데미를 많이 썼었는데, 얘가 좀 오래되니까 좀 많이 너무 걸쭉해져서 슬슬 버릴 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요놈을 갖다 일단 요즘에는 종종 많이 쓰고 있어요. 얘는 그래도 산 지가 얼마 안된 거라 아직 묽죠. 근데 요 제품이 얼마 전에 제가 구입을 그냥 호기심 했어요. 호기심 했는데 좀 신기한 놈이죠. 똑같은 수지 접착제예요. 수지 접착제인데 보면은 오렌지 레몬 향기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나온 제품이냐면, 집에서 이제 그 프라모델 만들 때 요즘 일반 수지 접착제 같은 거 쓰면은 본드 냄새가 심하게 나죠. 아세톤 냄새 같은 게좀 심하게 나는데,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아직도 이제 어리신 분들, 부모님의 그늘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집 자체는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아니죠. 부모님 집이죠.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집이 맞습니다. 얹혀 사는 거예요. 이 냄새를 풍겼다가는 어머니에게 바로 드롭킥이나 이제 등짝 스매시가 날라오는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레몬 향이 나요. 이렇게 빼서, 아니, 붓이, 나 돌아버리. 잠깐만. 나 미치겠네, 이거. 아니, 붓이 이거 상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눌려가지고 붓이 퍼져버렸네. 나 미치겠네, 이거. 잠깐만. 뭐, 이쪽 붓이나 뭐, 다른 다쓴 본드 붓을 갖다 어떻게 이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이딴 일이 생겼지? 나 참, 어이가 없네요, 이거. 붓이 너무 긴거 아닌가, 이러면? 자, 어쨌건. 스멜. 자, 상콤한 레몬향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본드는 본드라서 이거 냄새 킁킁 맡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진짜. 본드 불면은 본드 귀신 나오니까 절대 본드 냄새 막 킁킁 대고 맡지 마세요. 이게 물론 냄새가 새콤하긴 하지만 큰일 납니다. 절대 본드는 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의 뚜껑들, 치약 뚜껑하고 똑같죠? 이런 뚜껑들 너무 세게 있는 힘껏 조여서 잠그지 마세요.
너무 세게 짬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마탱이 갑니다, 진짜. 치약 뚜껑도 이런 잠그는 방식들은 살짝 잠그세요, 살짝. 세게 잠그면은 진짜, 이거 뚜껑 찢어져가지고, 소스 방울도 없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힘으로 잠그는 걸 갖다 습관을 들이세요. 자, 드라이 브러싱 한 은색 부분은 일단 이렇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을 해 두겠습니다. 자, 우선 드라이 브러싱을 하기 전에, 드라이 브러싱한 부품을 이런 식으로, 도색 집게로 찝어주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찝기가 참 난해하니까, 이럴 때는 이런 면봉을 사용해줘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요 같은 경우는 꽤 튼튼하게, 꽉 끼게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지가 않네요. 깔끔하지 않을 땐 요걸 한번 분질러서. 자, 면봉을 자르고. 뭐,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깔끔하겠죠. 자, 발도장. 이거 장난 아닌데. 빡빡빡.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가끔 요 이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렌즈 블로워라고 합니다. 뽁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인터넷에 렌즈 청소 뭐 뽁뽁이 블로워 뭐 이런 식으로 뒤져 보면은 한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요런 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요런 식으로 먼지를 도색 전에 항상 털어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귀 청소할 때도 좋아요. 이 아까 귀지 청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이 깔끔한 이미지의 네, 멋쟁이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워낙에 태생 자체가 깔끔한 종족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눈곱이 끼지 않았나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 달랑달랑 매달려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은근히 코딱 지저분한 얘기 죄송합니다. 은근히 코에 고개 이제 네, 그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발 주의하십시오. 코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귀 귓밥이죠 귓밥. 귀에 하얗게 걔네들이 막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동굴에서 이제 기어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 자주 체크하시고 청소하십시오. 면봉으로 자주 닦고, 네, 항상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듬 많으신 분들, 머리에 비듬 많으신 분들, 어깨에 눈 내린 채로 다니시는 분들인데, 비듬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비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듬 조금씩 나올 수 있지만, 어깨 부분에 항상 어깨나 카라 부분에 특히 검은 옷을 입으셨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어깨나 카라 부분에 그 하얀 눈이 내리지 않았나 수시로 체크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울을 자주 보라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한 번씩 어깨 부분을 보고 뭐가 좀 눈이 내렸다 이러면은 한 번씩 탈탈 털어주고 네? 보이지 않는 데서 뭐좀 털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절대 거기 청소하지 마시고요. 이귀 같은 거나 코 이런 거막 파시면 안 됩니다, 진짜. 눈곱 띄는 것도 3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더티 가이죠, 더티 가이. 그런 것만 신경 쓰셔도, 그리고 이빨에 뭐 고춧가루 낀거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근데 은근히 그런 거, 실수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거울은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깔끔한 이미지에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에나멜을 한동안 안 썼더니, 침전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위에 떠 있죠. 요거를 잘 흔들어서 섞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흔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어서 섞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하시려면 흔드는 것보다는 조색 막대가 있어요. 요런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요거는 타미야 것도 있지만 아카데미께 싸고 싸고 질도 좋으니까 아카데미 거를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자, 요 뒷부분, 이 주걱 부분, 자, 요쪽은 네, 귀를 팔 때도 쓸수 있는데 웬만하면 귀는 파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섞어줍니다. 바닥 끝에 밑바닥까지 박박 긁으면서 섞어주세요. 이게 밑바닥에 오래 있으면은 이 알료랑 이 페인트가 이게 분리돼서 굳어있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다 섞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쇠구슬을 넣어서 흔든다면 조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벽 쪽에 있는 페인트가 잘안 녹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바닥에 있는 걸 긁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걸쭉한 애들이 바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은 얘는 거의 새 거라서 지금 그래도 덜한 편인데, 조금 오래되면은 벽면에 좀 걸쭉하게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로 확실하게 휘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벽 쪽이랑 바닥 쪽을 박박 긁어주세요. 박박 긁어서. 산지 얼마 안된 새것새 이 도료들은 좀 많이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들어도 어느 정도 섞이긴 섞이는데 파란색도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제가 휴지로 대충 닦았는데 가급적이면은 네, 신나를 묻혀서 이 조색 막대를 최대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네, 다른 색에다가 사용하세요. 아마 그냥 블루에다가 흰색을 섞으면은 너무 하늘색처럼 될것 같으니까 이 집시 데인저가 완전 새파란색은 아니잖아요. 거의 짙은 남색에 가깝기 때문에 자, 이 검은색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말랐어요. 자, 에나멜 신나를 조금 넣어서 약간 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공병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요거는 락하고 요거는 에나멜용 신나입니다. 인터넷에서 공병, 약병, PT 약병 뭐 요런 거 구입하시면은 예,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벽면에 좀 많이 묻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덩어리 져서 자, 이렇게 타르처럼 덩어리가 이렇게 엉켜 있는 게 보이죠? 요게 그냥 흔들어서는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색 막대를 이용해서 네, 섞는 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벽 부분을 최대한 긁어주세요. 그리고 도료를 제대로 흔들지 않고 도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광택이 제대로 무광택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료가 일단 컬러가 선명하게 안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료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런 조색 접시가 필요하고요. 요것도 아카데미 것도 있고 접시만 따로 파는 일본 제품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모형 용품 파는 샵에 가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면 아마 한 20개인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면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쓸수 있습니다. 사실 얘는 보니까 청록색인 것 같아요. 살짝 청록색인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청록색까지는 안 하고 그냥 남색까지만 만들어서 드라이 브러싱은 도료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여유 있게 그죠? 블랙을 살짝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한번 만들 때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고 남을 정도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모자른 것보다는 예, 모자라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충분히 만들어서 다 쓰고도 네, 남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자, 조색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흰색을 많이 넣어야 됐네요. 자, 이렇게 조색을 하면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 색이 어느 정도 밝기인지. 자, 그래서 요 게이트에다가
실제 드라이브러싱을 할 게이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찍어서 발라 봅니다. 자, 찍어서 발라서 이 카메라에는 지금 색이 잘 안 나오는데 요게 아까 한번 테스트로 잠깐 발랐던 거고요. 좀 어두워요. 그래서 지금 조색한 요 밝은 남색 요거를 갖다 발랐을 때 지금 요쪽입니다. 확실히 좀더 밝죠, 이쪽이. 자, 이제 드라이 브러싱을 해야 되는데 요거 예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죠. 빨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면 아주 편한 붓 보관 붓 보관 홀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넓은 붓이 편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타미야 붓인데 타미야 붓 라인 중에선 제일 싸구려예요, 요 제품들이. 글자 넘버가 이렇게 됩니다. 네, 초점이 안 맞아서 조금 뿌옇게 나올 텐데 죄송해요. 이게 초점이 액션캠이라 초점을 제가 잡지는 못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새거는 붓이 이렇게 털이 길어요. 긴데 이 새붓으로 하기에는 너무 낭비도 좀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러싱으로 쓸 거면은 붓이 이렇게 길어봤자 딱히 뭐 도움이 될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붓을 좀 짧게 잘라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붓이에요. 똑같은 붓인데 제가 먼저 쓰던 붓이기 때문에 요걸 잘라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가위로 잘라서 드라이브러싱 전용 붓으로 만든 겁니다. 보통은 망가진 붓으로 많이들 사용하긴 해요. 자, 어쨌건 자. 우선 드라이브러싱용 에나멜은 좀뭐 걸쭉할수록 좋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묽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묽으면 오히려 드라이브러싱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도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붓에다가 찍어 바른 다음에 도료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짜내야 되는데 이렇게 옆면에다가 최대한 짜서 에나멜이 다시 도료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휴지로 다 닦아버리면 너무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고요. 이제 휴지에다가 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아깝죠. 상당히 아깝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꽉 짜지 뭐 너무 꽉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이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짜서 여러 번 하는 게 느낌이 더 좋습니다. 너무 도료가 많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러싱 하면은 별로 이쁘게 안 나와요. 자, 우선 어디다 해볼까요?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죠. 자, 요놈에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주로 이제 한쪽 방향씩 합니다. 뭐든지 드라이브러싱도 과하게 들어가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너무 밝은가? 드라이브러싱을 했는데 티가 너무 안 나서 조금 많이 밝게 하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너무 어둡게 나와서 자, 요 정도면은 야, 이거 안 잡히네. 자, 차이가 야, 이거 잘 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 조금 더 티가 날 거예요. 자, 이제 좀더 밝은 색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줍니다. 아, 지금은 못 하겠네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1단계 드라이 브러싱을 먼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품들도 드라이 브러싱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짬짬이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